네, 드디어 제가 찾고 찾았던 이 부품을 찾았습니다. 여기 딜로 왔거든요. 여기 온 김에 제가 덱 벨트도 샀고, 그리고 여기 블레이드입니다. 잔디를 자르는 칼이죠. 이것도 샀습니다. 여기에 사장을 제가 알거든요. 이 사람이 선물로 이 모자를 주었네요. 예, 쿠보타. 아주 멋집니다. 여기에 지난 과거에 제가 몇 번 왔는데, 여기는 쿠보타 딜러입니다. 쿠보타 딜러. 이 쿠보타는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장비입니다. 준장비인데 여기 아주 많았죠. 여기에 포크레인하고 다른 장비들이 많았는데 지금 다 팔렸어요. 다 팔리고 인벤토리가 아주 좋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장비는 일본에서 오고, 일본에서 올 때에 배를 타고 오죠. 그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분리가 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미국 와가지고 항구에서 이걸 조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장비는 들어오는데 그 장비를 미국에 있는 항구에서 내려가지고 이것을 조립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벤토리가 아주 많이 없어요. 애가 타는가 봐요. 왜냐하면 물건을 팔아야지 여기 종업원들한테 월급을 주잖아요. 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월급을 제대로 못 준다고 합니다. 이 가게가 지난 과거에 정말 잘 나갔죠. 지금 보시는 게 하나의 그 밥캣입니다. 밥캣. 사람들이 밥캣이라 부르기도 하고 skid steel with track이라 합니다. 아, 그러니까 track skid steel. 예, 그렇게 부릅니다. 아주 크죠. 이 앞에 있는 버켓으로 펼 수 있는 흙의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장비는 흙을 나를 때에 아주 편안하죠. 그리고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포크레인은 흙을 팔 때 쓰고 이것은 흙을 나를 때 씁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흙을 팔 수가 있죠. 작은 웅덩이를 만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보시는 이 장비는 하나의 또 다른 트랙들이죠. 트랙들보다는 힘이 더 좋은 것 같고, 여기 앞에다가 여러 종류의 어태치먼을 달고 사용을 합니다. 정말 헤비듀리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이 쿠보타 장비를 써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잔디어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동양이나 아니면 홀랜드 여러 종류의 장비가 있는데, 이 쿠보타 장비는 정말 괜찮아요. 잘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과거에 여러 종류의 장비가 많았는데 많이 없네요. 지금 보시는 이 물건은 뭐냐면 하나의 피니쉬 몰이죠. 잔디를 깎는 어태치먼이 되겠습니다. 트랙들을 뒤에다가 달죠. 이것은 하나의 대형 잔디 깎는 기계죠. 잔디뿐만 아니라 웬만한 손목만한 나무도 날아가는 그런 장비입니다. 엄청 크죠. 이것도 역시 잔디를 깎는 기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하나의 블레이드입니다. 잔디를 깎는 블레이드. 이 블레이드 두께가 엄청납니다. 여기에 웬만한 나무 같은 거 맞으면 그냥 나무가 잘리죠. 정말 큽니다. 적어도 10푸트가 되겠네요. 10푸트. 지금 보시는 거는 하나의 박스 블레이드죠. 땅을 반듯하게 고르는 그런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의 발이 달리죠. 이 발은 뭐냐면 돌이라든지 작은 나무 가지 뿌리를 뽑아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틸러가 있죠. 틸러. 한국에서는 로탈이라 그럽니까? 땅을 파는 것. 그런데 미국에서 팔리는 틸러는 한국 같지 않아요. 땅을 깊숙이 파지 못합니다. 그게 어떤 환경법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고작 해봐야 2인치 정도밖에 못 파요. 근데 한국에는 아주 깊숙이 땅을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트랙들이 있죠. 트랙들이 몇 개 없습니다. 4개밖에 없네요. 여기에 꽉 찼어요. 그 많고 많은 트랙들이 다 팔리고, 이 팬데믹 때문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타격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에게 이런 중장비가 너무나 중요하죠. 이 중장비들을 딜러가 대여를 해야 되는데,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비를 제공하지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가 봐요. 이 트랙터의 타이어 높이가 제 어깨까지는 안 오고 조금 낮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미디엄 사이즈죠. 이쪽 뒤에다가 여러 가지 어태치먼을 달죠. 지금 보시는 게 쿠보타 트랙터 중에서도 조금 큰 편에 들어가죠. 완전 대형은 아니고 그래도 라지 사이즈입니다. 엄청 커요. 이 트랙터의 타이어 높이가 제 어깨보다 더 높습니다. 힘이 어마어마하죠. M7060인데 이 말은 아마 홀스파워가 70홀스파워 이상 될 것 같아요. 이 앞에 프론트 로더라고 버켓이 달려 있습니다. 이 버켓은 얼마든지 쉽게 빨리 분리가 가능하죠. 저기 앞에 보시는 이 레버를 움직이면 쉽게 이 어태치먼을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퀵 릴리즈라고 합니다. 퀵 릴리즈. 아주 멋집니다. 전원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장비가 있으면 좋죠. 저도 과거에 이것보다 좀 작은 걸 하나 샀어요. 새 걸 사가지고 써보도 못하고 제가 되팔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아쉽기는 해도 그래도 큰 장비가 필요가 없죠. 저는 많은 분들에게 좀 전문적으로 상업적으로 전원생활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이런 장비가 필요하지만 저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앞에 보시는 트랙터는 어느 정도 작죠. 조금 작으면서도 여러 종류의 어태치먼이 달려있네요. 앞에는 프론트 로어를 달려있고 그리고 뒤쪽에는 하나의 작은 땅을 파는 엑스커베이터 같은 형식의 그런 arm이 달려있습니다. 정말 묵직하죠. 얼마든지 땅을 팔 수도 있고 트렌치도 팔 수도 있고 그리고 나무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장비는 두 가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장비를 살 때는 잘 사셔야 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한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보다는 일이 아주 늦습니다. 앞에 있는 버켓이 엄청 큽니다. 내가 들어 누워도 남을 만큼 그만큼 깁니다. 여기는 좀 작죠? 제가 가지고 있었던 트랙터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예, 이것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이것도 작지 않는 편인데 정말 괜찮죠? 예, 제가 가지고 있던 장비하고 거의 옵션은 똑같습니다. 엔진은 이것보다 크고 트랙터도 이것보다 크지만 앞에 이게 달려있고 또 뒤에도 박스 블레이드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 하나의 블레이드가 있었어요. 그게 소일 블레이드인지 아니면 덜트 블레이드인지 이것 말고 다르게 생긴 게 있어요. 아주 자그만하게 괜찮죠. 이쪽에 있는 장비는 서비스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장비 같아요. 여기서 수리도 하죠. 여기 있는 사장이 아주 젊은 사람인데 한 5년 전에 만났죠. 5년 전에 만나가지고 제가 아는 지인하고 여기서 트랙터를 몇 대를 샀죠. 포크레인도 몇 대를 샀고 그래서 아직까지 기억을 하네요. 정말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비가 UTV죠. UTV. 예, RTV라 하네요. RTV X1140. 정말 큽니다. 얼마든지 사람이 네 사람이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뒤에 그 배드 있죠. 이 배드를 올리거나 리무브를 하게 되면 하나의 의자가 나오네요. 이런 장비가 있으면 좋죠. 정말 편하죠.
헌팅도 할 수도 있고 일도 할 수도 있고 그냥 타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예, 이게 바로 일체입니다. 가격이 아마 몇만 불 할 것 같아요. 중국제도 이렇게 비싸게 나오는데 중국제는 한 만 불 정도면 되고 이것은 아마 적어도 18,000불 정도 할 것 같아요. 정말 멋집니다. 4x4죠. 이 뒤에 배드도 얼마든지 분리가 가능하네요. 아주 멋집니다. 땡큐 포 워칭. 자, 이제 집에 갑니다.